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 오늘은 H픽스가 도산점을 새롭게 오픈을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발빠르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H픽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1세대 리빙 편집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브랜드 한 5개 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저랑 한번 구경하고 둘러보시도록 할게요. 픽스의 의미가 헬레나 픽스, 그러니까 헬레나가 픽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저희가 다른 샵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컨템포러리 디자이너들을 많이 발굴하고 소개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되게 타이머리스하게 이제 오래가는 디자인들, 디자인 컬렉터들이 항상 이제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피스들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블리아의 코치마 소파예요. 근데 제가 이 소파는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게, 그냥 봤을 때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워봤을 때 제가 아, 이 의자는, 이 소파는 꼭 한번 누워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편하게 얘기하고, 요즘에는 소파에서 막 격식을 갖춰서 앉아있거나 하는 일이 잘 없고, 보통 뭐 핸드폰 보고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데, 그런 거 하기에는 정말 굉장히 아주 최적화된 소파. 이것도 사실은 뉴욕의 부티크 호텔이라든지 프랑스 남부의 좀 유명한 호텔의 부티크 호텔에 좀 시그니처적으로 오래된 빈티지 피스가 있어서 그게 사실 인스타에 되게 많이 등장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디스대는 사실 보통 한국분들이 뭐 이태리 가고 뭐 스칸디나비아 가고는 많이 알고 계신데 메이드 인 스위스랜드 잘 모르시거든요. 사실 스위스도 이런 프리미엄 하이엔드 가구의 좀 독보적인 급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게 디스대가 스위스 브랜드랑 사실 연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사용되는 거는 정말 건축가의 집이라든지 되게 가장 되게 유명한 이런 세계적인 그 건축가들이 많이 되게 사랑하는 피스들인데, 알아보는 사람들만 알아봐주는 가구. 이거 같은 경우 다 1970년대에 다 이제 런칭했던 건데 지금 40년 넘게 계속 사랑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빈티지 시장에서는 사실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컬렉터들한테 꾸준히 이제 사랑받는 피스이기도 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피스인데,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무한정으로 연장이 돼요.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한번 픽스하면 그 모양 쉐입을, 예를 들면은 기역자를 뭐 니은자로 바꾼다거나 뭐 디귿자를 니은자로 바꾸지 못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결 모양, 곡선 모양, 그다음에 뭐 기역자든, 그러니까는 그 트위스트 되는 반경이, 회전되는 로테이션 반경이 사실은 되게 자유자재로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 이건 이제 가구가 아니고 이제 아트와 오브제의 중간 정도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뒷판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뒷부분도 다른 식으로, 여기는 패브릭, 뒤에는 이제 가죽, 이렇게 컴비네이션으로 그런 버전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클린페어에는 패브릭하고 뒤에는 여기는 패브릭, 뒤에는 가죽으로 해서 원래부터 나왔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봤을 때 다른 느낌이에요. LA 베이스의 좀 유명한 이제 그 켈리 웨스트로라는 그런 디자이너가 자기 집에다 놓고 이제 가족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도 남자의 부인 두 명이 여기 의자에 이렇게 되게 앉아 있는데, 한쪽 한 사람에는 걸터 있고 하나에는 앉아 있고, 이제 그게 되게 뭔가 좀 일반 그 소파에서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약간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시팅?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는 여기 조금만 이제 앉기도 하고 또 누워 있어도 되게 편하고 실제로 앉았을 때 작성감이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덴마크 가고 하면은 사실 덴마크의 장인 정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스파 브랜드들이 나오기 직전에 덴마크의 가구들은 사실은 하나하나 진짜 꼼꼼하게 정말 잘 만들어진 가구가 되게 이제 이 사람들의 좀 자존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 쉽게 디자인만 쉽게 내고 생산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빨리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두근거리는 이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구를 계속해서 생산하시는 분이세요. 이 재료가 어디서 왔고 이 다리 부분은 누가 만들었고 이 이제 뭐 프레임은 누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 명 한 명 제작자를 다 명시를 해줘요. 마르셀 프로이어의 비포 체어. 이 체어가 좀 눈에 익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바우하우스 1대 교장 발터 그로피우스의 디자인이고요. 거기에 크바드란 원단이랑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또 멋진 의자가 재탄생이 됐거든요.